예. 해봅니다. 그또 최근에 우리나라가 그 80년대 그저그11.6 위에 그 과정에서 그 광주 사태 문제 때문에 그게 북한군이 침투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럼 탈북자들이 자꾸 넣으니까 그렇죠. 새로운 증언들이 많이 오고. 아니, 거기 저 그때 왔던 사람이 여기 왔었어요. 아, 왔었습니까? 그저 탈북 군인협회 회장 이런 예, 사람이 네. 그때 자기가 광주 사태 때 여기 있었다고 얘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예. 근데 그거는 물론 뭐 증거가 없으니까 모르지만 나 본인한테 들은 거지만 그게 어느 정도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그거 할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없는 걸 누가 날조해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그거는 주장하는 사람 지만원이거든. 네. 20 갱년기가 22기, 예? 22기죠. 22인가? 예. 지만원 이걸 주장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뭐그 보지를 못했으니까 내가 뭐 그게 맞는다 안 맞는다 얘기를 못했지만은 네. 그 탈북 군인협회 회장을 내가 해서 만나니까 아, 예. 그 자기가 그때 예. 왔었다고 얘기를 그리고 하더라고. 또 대간첩, 그, 해안초소 경비도 직접 그 지휘관을 사단자로 또 경험이 글쎄 있으시니까요. 말이야. 예.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네. 그건 물론 그놈들이 증거를 하고 그러니까 예. 모르지만 그건 내가 여기서 그 맞는다 안 맞는다 얘기를 못 예. 감사합니다. 했다. 그건 뭐 내가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통일은, 통일되면 이제 또 하실 일이 더 많으시겠습니다. 우선은 통일되면은 할 일이 뭐 한두 가지겠어요? 그 통일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연구소가 연구하는 게 통일 후에 문제점을 우리가 연구하잖아요. 갑자기 통일이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독일의 통일에서 저기 교훈을 받아가지고 아 만약에 통일이 있다 그러면 이북의 행정제도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군은 어떻게 할 거냐? 경찰은 어떻게 할 거냐? 토지제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전부 지금 해놔야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아니 군대 이북의 군대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뭐 A안, B안, C안이 있다. 그럼 어떤 게 좋은 거냐?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 C안이 좋다. 그럼 그것이 그때 그대로 했지 않았지는 모르지만 하나의 가이드가 될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내는 그 연구지가 바로 그런 겁니다. 통일 대비한 사전 연구.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근거로 어디서 했냐면 독일 통일에서 우리가. 아, 예. 독일 통일은 갑자기 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준비 없이. 네. 근데 우리는 준비하자.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건강은 어떻게 유지하고 계세요, 요즘? 얼굴도 참, 표정도 봐주시고, 피부색도 좋으시고, 비결이 뭡니까? 글쎄요. 네. 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데 네. 이게 다 나라를 위한 거 아닙니까? 네, 감사합니다. 나라가 있었다면 내가 있는 거지. 나라가 없는데 내가 무슨 존재감이지? 네. 가치, 존재 가치가 없는 네. 거지. 그래서 우리 내가 저 보세요. 저거 내가 저 있어요. 예. 뭐는 우선 사람 올바른 사람이 되자. 예.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서 이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자. 예. 이게 우리 원훈이라고요, 원훈. 와, 좋지요? 원훈입니까? 네, 좋습니다. 참 좋잖아요. 예. 저런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부 올바른 사람이 되면은 네. 스스로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웃 사랑 나라 사랑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좋은 나라가 된다 이거야. 저걸 내가 직접 만든 네. 거예요. 오늘 이렇게 주말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예.